네. 오케이. 자, 그 오늘은 4시 5분까지 1교시 하고 휴식. 근데 그냥 휴식이 아니고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학부모 상담과 관련해서 무엇이 궁금하신 건지 그것을 질문 올려주시고, 그러면 2교시는 그것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으로, 서로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사로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3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영어 교사로. 그리고 책에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제 최올해 나온 거, 올해 6월 달에 나온 게요 학부모 상담 119예요. 그러니까 마침 백현중 선생님들께서 이 학부모 상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요게 실은 카페입니다. 여기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거든요. 자, 요 주소. 네.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많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위에 가시면 검색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급 운영이라든지 이랬을 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에다가 검색하시면 많은 무지무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은근히 저는 지각 지도를 그렇게 잘 지각 지도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가셔서 제목만 지각 이렇게 검색하시면 완전 깨알 팁, 꿀팁, 무슨 팁, 뭐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지각, 여기 미인정 지각 괴담,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만 이렇게 검색하시면 훌륭한 선생님들의 자료를 찾으실 수 있고, 또 은근히 까칠한 사안이, 선생님들에게 까칠한 사안이 바로 도난이나 분실 사고예요.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일단 시작되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난과 관련된 정보도, 학급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총 게시글이 12,000개가 올라가 있어요. 12,000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누가 쓴 거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제가 카톡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카톡 아이디를 등록하시고 글을 보내주시면 저는 여기 있는 글을 다 거의 다 알죠. 12,000개의 글 중에 뭐 만여 만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럴 땐 어떡하나요? 그럴 때 저는 힘안 드리고 노성비가 높아. 그냥 바로 주소 복사해서 보내드리면, 아, 선생님들이 검색 못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돌봄 치유교실 카페고. 자, 선생님들, 제가 카페를 하도 10년 이상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요런 작은 팁을 얻었어요. 자, 여기 드라이커스는 1930년대에 이미 낯선형 행동을 연구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를 안 했어. 왜? 2010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허용됐단 말이지. 이것. 자, 이것이 뭘까요? 오, 정답. 와, 제가 아쉬운 게 바로 이 대목인데, 제가 이런 상품들을 대면 연수한다고 해서 이런 상품을 준비했거든요. 선생님들 드리려고. 아, 근데 대면 이렇게 쏙, 뭐, 보내드릴 수 없고 정말 아쉽습니다. 아이, 참. 저는 수업도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 대면 수업할 때 이걸 이런 거 쓰고 해요.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저 아저씨 왜 저래? 이래. 네, 바로 체벌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왜 글씨가, 봐라. 선생님 잠깐 봐주세요. 답이 없었는데 답이 나온다. 드래그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채팅창에 답을 한번 써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을까? 아주 쉬운 건데. 네, 정답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노성비가 얼마나 높아. 그냥 글씨만 흰색으로 바꿨는데, 왜 파워포인트로 정답 나오게 하려면 나라 오금 이러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우리가. 근데 이거는 내년에도 또 써. 애들은 파워포인트는 내려받지 않아요, 잘. 왜냐면, 걔는 뭐라 그래? 데이터로 쓴다 그러나? 그러니까 잘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서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 개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은 무슨 병이다? 한 글자. 답을, 정답이 나와야 제가 진도를 나가지. 네, 정답입니다. 정답, 꾀병이고요. 그 다음, 약간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 오케이. 오, 센스 있으십니다. 고선생님, 정답 잘 맞추시는데. 네, 조퇴증. 고선생님, 제가 이거 강의 원고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분당 선생님들 연수하세요. 제가 강의 코칭도 다 해드립니다. 네.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분당 선생님, 백현중 선생님들께서 학부모 상담이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지금 수업 중 낯선 행동 못지않게 이렇게 네 분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세요. 지금 백현중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야. 커밍아웃 하셔서 2교시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례벌 대처법이다 했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사례벌 대처법 클릭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김정섭 선생님이, 예? 김정섭 선생님이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을 받아서 하신, 예,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사안 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김정섭 선생님은 그 체육 선생님이신데, 생활지도부장을 2년만 해도, 저는 생활지도부장 3년 하고 우울증 걸려서 공무상 병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5년인가 7년인가 하신대. 근데 체육 선생님인데. 근데 이 수업 자체가 곧 학교폭력 예방이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여기 사안 처리 중심 요거 있으니까 요거 시간 아시는 평상시에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당황하지 않죠. 네, 그거 시간 나실 때 한번 미리 봐두시고요. 두 번째, 원만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여기 제가 했습니다. 여기는 사과의 기술, 용서의 기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카페에서 사실은 가해 학생은 뭘 잘해야 돼요? 사과를 잘해야 되죠. 아니, 사과를 잘해야 되고, 또 피해 학생은 용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과, 용서의 기술이 사실은 더 어려운데요. 예, 저희가 여기 영상 속에 말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용서가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랍니다. 용서가 가장 이기적이다. 왜? 내가 분노에 차 있으면 결국 누구만 손해봐요? 본인만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용서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 보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수업 중 우울증이 있는 학생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 제가 우울증의 정서행동력 특성에 대해서,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거는 서울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우울증에 대한 여기 영상입니다. 요거 두 편의 영상이 있거든요. 9분짜리하고 6분짜리. 그, 저는, 만약에 비대면 조정래가 되면
테마가 있는 조종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전달사항은 그냥 그걸 묶어서 이렇게 딱 전달해주고 오늘은 얘들아 우울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저는 조회도 조회 시간에 애들한테 예, 오늘은 우울증 조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울증에 관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했거든요. 여기 그래야만 정작 우울에 힘겨워하는 애가 아 내가 우울증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아 저 친구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울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작사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울한 아이들이 학급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박수 치면서 박수 치세요. 네, 요거는 제가, 이 교직에 35년을 있으면서, 아이들은 우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그랬더니, 잠을 퍼대 자요. 근데 우리는, 잠자는 것 속에 그 아이의 우울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잠만 자는 애들을, 이, 우울할 권리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슬픈데 우울해야지. 슬픈데 손가락 볼펜도 들지 않을 그런 권리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 손가락을 표시해 보세요.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몇 위? 이렇게 들어보세요. 1, 2, 3, 4, 4. 네. 자살률이 1위예요. 그러면 자살률 맞추셨는데 자살률 1위면은 결국 우울도 1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 어른들도 우울해. 이 어른들이 우울하면 누구도 우울해요. 우리 애들도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울한 애들이 그렇게 까칠해. 따져. 선생님들 요즘 애들이 자꾸 그 점수 물론 분당이기 때문에 애들이 점수에 상당히 예민하겠죠. 그런데 애들이 와서 막 점수 0.5점에 그렇게 따지고 그럴 때 그거를 꼭 점수 때문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위로가 우선이다. 애가 와서 이거 정답 이것도 정답이냐 아니냐고 따질 때 사실은 그 아이는 점수 0.5점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더 원할 수 있어요.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야 임마 이건 이래서 틀린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저는 그래요. 사내 녀석들 같으면 얼마나 속상해 이렇게 쩌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연습 얼마나 속상할까 저런 시작
아, 연습, 실습, 실습, 시작. 얼마나 속상할까. 아유, 저런. 그리고 가서 톡톡톡톡 등을 몇번 두드려줘요. 그러면 끝나. 근데 실은 이렇게 까칠하게 따지는 애한테 이기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까칠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울한 거라 그랬죠? 선생님이 얘보다 더 우울하면 이겨요. 그런 선생님한테 애들이 안 가. 저 선생님 피한 방울 안 나와. 그러면 안 와. 근데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교직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 우리는 치유의 전도사들인데. 그다음 세 번째. 수업 시간에 팬터지나 페덜리지나 뭐 소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칠 때 문과에서 2등 하는 남자 녀석이 그냥 제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에휴,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10월쯤에 출석부에 연필로 상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죠. 야, 얘네 누가 돌아가셨냐? 근데 놀랍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셨다. 깜짝 놀라가지고 부주쪽매하고 애들 편을 보내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아, 그 엄마가 말기 암이셨어요. 이런 거야. 그런데 뜻밖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얘가 어머니 모시고 와서는 학교를 돌아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뽀얘져 왔어, 뽀얘져. 환해져 구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를 해. 그래서, 그제서 깨달은 거죠. 이 아이가 내 수업 시간에 소설을 읽었던 이유가 있다. 자, 선생님,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행동을 이해해야 교직을 할수 있어. 자, 이 아이는 왜 소설을 읽었을까요? 제가 초성 퀴즈를 드릴게요. 이응 기억을 위해서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집에 가서 암과 투병하고 있는 엄마를 쳐다보는 게 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그걸 잊으려고 소설을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우리가 쉽게 가서 접근하지 말자. 그리고 애들 제발 좀 건드려서 깨우지 말자. 건드려서 깨우지 말고 제가 비장의 무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애들 깨울 때 쓰던 겁니다. 제가 판촉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뽀로로 마이크라고 해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뽀로로 마이크. 애들 깨울 때 건드리면 특히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건드려서 깨우면 이건 절대 안 돼요. 얼마 전에 고소당하셨어요. 어느 선생님. 성추행이라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걸 쓰세요. 그러면 애들이 눈 뜨기 전에 웃어. 얼마나 이 애들이 뽀로로에게 호감이 많은지. 그 다음에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라. 멍 때리기 도사. 수업 시간에 멍 때린다고 손가락질 여기 마라. 나는 나름대로 답답한 마음을 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교직 35년을 드라마로 만들면 옛날에 뭐 학교 이런 드라마 있었죠?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노래를 저는 주제곡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학급에 선생님 반에 잠만 퍼대자는 애가 있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는 애가 있다든지, 혹은 소설을 읽는 이렇게 애가 있다든지, 혹은 멍 때리기 전문가가 있다든지 그러시면 이 노래를 애들한테 비대면 조종해도 괜찮죠. 네,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또 뭐 요즘 음성 변조기 있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자라. 음성, 근데 이게 음성 변조기인데 휴대폰 앱 중에 음성 변조기 앱이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목소리를 공개하기 싫은 사람은 음성 변조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해서 올려라. 그러면 훌륭한 인성교육 되지 않겠어요? 내 주변의 친구 아이들의 아픔을, 아 저게 선생님이 저 아이를 두고 이 노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런 거죠. 이런 조종래, 주제가 있는 조종래 괜찮겠죠? 다음, 학폭 상황에서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저는 저는 이거 좀 어려운 그 서술형 초성 퀴즈를 냈습니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나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육이 되기도 하고 아수라장 그런 아수라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자 무엇을 시읒치읒을 통해서 시읒지읒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말고가 아니고 가해고 피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어른들이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끝까지 잡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 무엇일까요? 오! 혹시 놀랍다. 진짜 놀랍다. 네. 성찰을 통한 성찰. 우리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말을 공감해 주세요. 어머니, 우리 자랄 때 어떻게 해서 자랐어요? 실수하고 실수를 통해서 뭘 했어? 반성했잖아.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참 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발전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지금 이게 뭐 지금 뭐 지금 변호사를 사고 이게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환기 시켜. 이거는 여기에 학부모 상담 119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채팅한 거 집요하게 채팅합니다. 저는 학부모님 설득될 때까지 여기 채팅한 거 여기 보세요. 와, 채팅해. 그래서 그러면 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뭐 싸움이 일어나고 애들은 다 화해했는데 어른끼리 싸워?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어머니 이 일을 어머니 아버님 이 일을 통해서 어른이 얻을 이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이익이에요? 끊임없이 환기시켜줍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저만치 갔다가 다시 와. 저만치 갔다가 다시 와.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질 때면 속상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지금 강의 시작한 지 딱 35분 됐죠.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셨죠? 솔직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다면 이런 강사 없다. 쉬는 시간 20분을 줘. 근데 치사하게 과제를 드려. 자 학부모 상담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여긴
학생들과 관련된 건 그렇게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에 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까칠하게 어렵더라 한거 채팅창에다 적어주시면 다음 시간이 더욱더 또 커밍아웃 하는 거 중요해요.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니구나. 그럼 서로서로 선생님들 간에도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그러면 뭐 비디오 중지하시고 그리고 짧게 질문 주셔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나가서 초록색을 보시고 오는 일이에요. 5분 이상 초록색 보시고 비디오 중지하고 다녀오세요. 이따가